청소하라고 시키신 분이 누군데요? 어머니잖아요! 얘가 왜 이래? 애를 잃더니 실성을 했나? 어? 어머니가 죽였어요. 내 아이 어머니가 죽였다고요! 살려내요! 살려내요! 저 진정해. 그만해. 당신 어머니 미쳤어. 사이코야, 알아? 내 말 또 안 믿는 거지? 형님이 증인이야.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. 저 사람 내가 말해봤자 안 믿어요. 그래, 그래야죠. 네가 말 좀 해봐라. 아, 뚱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봐, 어? 동서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, 서방님. 세상에 어머니처럼 좋은 분이 어딨다고. 동서,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럼 안 돼. 천복죽이다. 네가 먹여줘라. 쉬어라. 자, 자, 아 해봐. 아. 아직도 어머니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야? 이렇게 죽까지 끌어다 주셨잖아. 저번에 형수님이 한 말도 못 믿어? 그래, 당신이 정 이 집에서 살기 싫으면 우리 분가하자. 어머니도 그러라고 하셨어. 어머니가 정말 그러셨어? 그랬어. 사실 한 3년 정도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했어. 그래야 나중에 장인어른 모시고 살아도 섭섭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. 그러려고 했는데 당신 뜻대로 해. 할 말이 있다면서 해. 죄송해요. 지난번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. 어머니 탓한 거 죄송해요. 제가 지나쳤어요. 나도 네 속 헤아리지 못한 게 미안하다. 정말 내 딸처럼 생각해, 딸. 딴 건 몰라도 이건 진심이었어. 네. 싸우면서 정든다고 하지 않니? 그래, 분가는 어떻게?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. 그래? 아가, 고맙다, 고마워. 나도 노력할게, 응? 아, 저 우리 그러지 말고 내일 쇼핑 갈래? 저 기분도 풀 겸 옷 한 벌씩 사자. 같이 갈 거지? 네. 어디 가니? 같이 쇼핑 가기로 했잖아요. 그 말을 믿었니? 아이고, 아이고, 내 아들 등골까지 빼먹더니만은 이제는 내 돈까지 느리니? 참 뻔뻔도 하다, 너. 이번은 참지만 한 번만 더 내 아들 꾀해서 의절시키는 짓 해봐. 그날이 네 지혜선 날인 줄 알아. 응. 애도 없는데 차라리 이혼하든가. 그러면 나도 그건 아주 찬성이다, 응?